지난 20일 오후 본교체육관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동은 캠퍼스 통합 문제에 대한 것으로 단결옹익 주권찾기 운동본부와 학우들이 질문을 하고 총학생회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상희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로서 미숙한 태도로 학우들에게 실망을 준 점을 사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저희가 미숙한 대처를 한 점, 또한 댓글 사태를 통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학우분들께 허탈감과 실망감, 배신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캠퍼스 통합과 이원화에 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캠퍼스에서 학과 통폐합 및 이전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 이 이원화 캠퍼스에 관련돼서도 서울에서는 전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임을 우선 지금은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수와 취업 등에서 서울 캠퍼스 인원들의 피해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학생 정보를 인계하고 있고 현 시스템 인계하는지 등의 현 시스템의 설명과 이런 어떤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학교 측에 질의한 상태고요. 본교 분교 체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본교 분교 체제를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행해야 될, 총학생회에서 해야 될 일은 공식적으로 학교에 얘기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무슨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가 했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학우들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를 처리한 거에 대해서의 정확한 사과, 그에 따른 시정 조치,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요구한다. 또한 에브리타임에 총학생회 집행부 인원이 올린 댓글을 풍자하는 학우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게만 보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학교는 오늘 오후 5시에 학생 대표들이 참가하는 설명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학교의 졸속 행정에 학우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IBS 황정아입니다.